글로벌 라이브 3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부에 역시 장우석 본부장님 나와 계십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장우석입니다. 네, 본부장님 또 더하면 저희 안 되거든요. 본부장님은 저희의 그 가장 중요한 뭐랄까요. 뭐 원천 기술과 같은 분이신데 그래서 살짝 저기 선풍기를 틀어놨는데 조금 효과는 있으십니까? 선풍기요? 네, 저 선풍기 지금 여기 네. 그 에어컨은 안 돼가지고요. 아, 있군요. 사실 뭐. 이 조명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조명 때문에 그게 아무리 뭘 틀어도 네. 데워지는 그런 느낌이고요. 네. 사실 네. 이제 제가 마지막 시간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6시부터 데워졌던 맞아요. 하여간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뭐 많은 분들이 걱정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너무 더운 거 아니냐. 그때 너무 많이 흘리셔서. 네. 네. 근데 제가 그날은 주차를 잘못하는 바람에 뛰어왔어요. 뛰어왔기 때문에 그랬고요. 실제 이제 우리끼리 얘기지만 뭐 3% 이 변신이 여기서 끝나겠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조금 더 참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3일째 아닙니까? 네. 적응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좀 덜 더워요.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뭐 오늘 9월 1일이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고요. 오늘도 제가 주제를 몇 가지 준비해 왔는데 한번 제목을 먼저 보시고 내용을 좀 보시겠습니다. UBS가요. S&P 500 목표 지수를 5천을 제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5천. 엄청나죠? 그다음 미국 주요 기관이 2분기에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무엇일까? 한번 맞춰보시죠. 예, 맞추신 예. 분들한테는 제가 진짜 만나면 예. 제가 제 책을 드리겠습니다. 제 진짜 농담이 아니라요. 네. 언제 본부장님 제가 실시간 댓글 보면서 그 생각을 한번 했어요. 네. 약간 날씨가 조금 선선해져서 본부장님이 조금 더 늦게 계셔도 에어컨과 상관없을 시점이 돼서 우리 실시간 채팅창으로 그날 그동안 본부장님께 여쭤보고 싶었는데 못 물어봤던 질문들만 쫙 받는 그런 날짜 하나만 잡아주세요.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조건은 그렇습니다. 어떤? 지금보다 덜 더워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더워서 더우면 저도 네. 머리가 하얘집니다. 진짜 더위에 도무지 취약해갖고 네. 그 제가 이제 물론 다른 얘기입니다만 과거에 잠깐 그 동남아에 한 1년 가까이 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포기한 이유가 네. 더위 때문에 네, 더위 때문에 옷을 몇 개씩 갈아입어야 되는 거 너무 힘들었고요. 그러니까 네. 더위에 취약하니까 네. 그것만 배려해 주시면 네. 뭐라도 하겠습니다. 네. 네. 그때 여러분들 정말 좋은 질문 주신 분들께 저희가 본부장님 저서 선물로 저희가 쏘겠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주제는요. 8월 달에 가장 많이 상승한 업종은 어떤 건지 보시면 되고요. 조금 전에 나온 기사인데 목표 주가를 80%를 하향한 종목이 있습니다. 이건 또 네. 뭘까요? 제가 방금 이게 왜냐하면 이게 제가 이제 순서상 보게 된 마지막에 주제가 들어간 게 예. 최근에 나온 기사거든요. 아마 우리 교수님이 아마 인사하실 때 나온 기사예요. 9시 한 2분경인가 나온 예. 기사인데 한번 먼저 좀 보겠습니다. 어떤 네. 건지. 자, 맥커리에서요. AMC에 대해서 다운그레이드 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지금 목표 주가를 80%를 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엄청난 폭이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지금 뭐 아시겠지만 극장 가겠습니까? 네. 네, 그런 내용을 들으면서 80% 내리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그러면 목표 주가 얼마일까요? 그럼 얼마가 되는 거예요? 현재 주가가 47달러 나오고 있는데요. 네. 6달러. 6달러. 와. 네, 6달러를 제시하면서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데 예. 그럼 주가는 많이 빠질까요? 당연히 빠져야 되는 거 제가 아닌가요? 오기 전까지 전혀 미동이 없었습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런 거죠. 그럼 AMC 엔터테인먼트가 밸류 가지고 올라온 기업입니까? 펀더멘탈에 근거해서 올라온 겁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예, 예, 밈이었죠. 예. 그러니까 밈이 그런 거에 무서워할 거냐. 그랬으면 시작도 안 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일단 그렇죠. 주가가 잘 버티고 네.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만 이 맥커리에 따른 어떤 그런 밸류를 보게 되면 실제 6달러 주식이 맞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나왔던 맥커리가 이런 보통 이렇게 하면 주가 빠져야 되는데 불구하고 잘 버티겠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보통 중립에서 지금 매도 의견을 제시한 거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기사를 가져오면서 제가 본 건데 옆에 본의 아니게 딸려온 기사가 하나 있어요. 잘 네. 보시면 화면을 잘 보시면 어차피 시간상 제가 이제 준비 못한 거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좋은데요. 캐시우드가요. 캐시우드가 네. 5,600만 달러에 달하는 주식을 매수했다. 어떤 주식이냐? 준비료를 매수했다는 거죠. 실제 준비료가 그 지난번 시작에 못 나오는 바람에 주가 많이 빠졌거든요. 그런데 역시 캐시우드가 누굽니까? 주가 빠지는 거 아무 관련 없다. 내가 좋아하는 주식 사겠다는 어떤 굳은 의지를 보여주면서 네. 추가를 매수하시는 하는 그 모습 보여갖고요. 약간 좀 걱정이 됩니다. 저는 캐시우드가 이런 행보가 너무 이렇게 자기 확신
자기 고집에 너무 영향이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원래 교수님 아시겠지만 이런 운영이랑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럼요. 네. 근데 약간 열린 마음이 아니고 본인 어떤 그런 물론 이제 그게 본인 어떤 운영하는 ETF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약간 그런 고집스러운 그런 모습이 보이니까 이것도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AMC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기사가 나왔고요. 좀 이따가 끝나고 나서 한번 주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지. 이제 한번 결산해야겠죠. 8월달 네. 결산할 건데요. 지금 보신 것처럼 1월달만 빠졌습니다. 1.1% S&P500이죠. 네. 그다음에 2월달에 2.6%, 3월달에 4.2%, 4월에 5.2%, 5월에 0.6%, 6월에 2.2%, 7월에 2.3%, 8월달에 2.9%로 7개월 연속 올라오는 네. 월봉상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저거 합치면 얼마예요? 아, 그런... 갑자기 더해야 되는데 더해 보시면 돼요. 궁금해서 아. 20%가 넘어가는 예, 그런 수율을 보였습니다. 일단 보시게 되면 2017년 이후에 가장 긴 네. 월봉 기준의 상승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늘 얘기했습니다만 고점 대비 5% 이상의 조정이 없는 기간도 9개월 동안 확장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단히 강한 시장을 보여주고 네. 있고요. 지금 8월 시장 마감을 해보겠습니다. 월간 S&P 500 2.9%, 나스닥이 4%. 다우가 1.2%로 엄청나게 많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원래 근데 8월 달이 보통 안 좋은 달이었거든요. 좋은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지금 예, 예. 실제 지금 통계가 많이 엇갈릴 그 틀리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통계 얘기하면 9월 달이 가장 안 좋은 예. 흐름이거든요. 그것도 궁금하네요. 왜 8, 9월 달이 통계적으로 안 좋은가요? 보통 막 억지로 꾸겨 넣었고요. 예. 뭐 휴가를 간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뭐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가장 안 좋은 달인데 예, 네. 다음 그림 보시면 업종을 보게 되면요. 예. 업종을 보게 되면 가장 많이 올라온 월간 1등 업종이 뭐냐면 금융입니다. 금융. 그렇네요. 예, 5.15%. 여러분 금융 누가 얘기 계속했는지 아마 네. 아실 겁니다. 네. 제가 더 말씀 안 드릴게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하여간 금융을 싫어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죠. 재미가 없다. 그게 네. 우리나라에서 안 좋은 추억들이 네. 너무 많으셨어요. 퍼포먼스가 안 나온다 네. 했지만 제가 계속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금융업종 재미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약간 지금 어제인가 쉬어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뱅크 아메리카에서 뭐 돈 받는 거 있냐. 왜 자꾸 그걸 얘기하시냐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많죠. 금융주가 뭐 골드만삭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뱅크 아메리카를 선호하는 이유는 보통 이제 금리 민감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금리가 올라갈 때 가장 빠르게 이익 증가하는 기업이 바로 그 기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이제 물론 이제 그럴 리 없겠지만 우리가 100pp가 만약에 금리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1%인데 만약 올라가게 되면 이 뱅크 아메리카의 이익이요. 네. 이익이 10조 원이 추가로 만들어집니다. 와. 근데 이 금액 얘기하면 무슨 10조 원이 얼마지? 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지금까지 보통 보게 되면 평균 1년 동안에 뱅크 아메리카가 30조 원을 법니다. 대단하네요. 대단한 이익이 나온 거죠. 네. 그래서 금리 민감도를 보게 되면 가장 빠르게 그 반응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쨌거나 지금 물론 금리가 올라가지 않겠지만 향후에 지가 안 올라가 버티겠습니까? 그럼요. 정해진 미래인데요. 네. 그래서 우리 교수님은 언제쯤 금리 올라간다고 저한테 또 우리들이 아니, 다 틀린 거를 아니 그 왜냐면 이게 10년물 국채 수익률 다시 얘기하는데요. 1.2, 1.3에서 움직이게 올라가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다 틀렸죠. 근데 어쩔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라가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올라가겠죠. 그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금리에 대한 불을 본다 그러면 관련 은행주 사야 되는데 그게 뱅크 아메리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넘어갑니다. 넘어가고요. 그러면 왜 이렇게 8월달에 강했냐라고 네. 보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 기사를 딱 들으시면 좋은데 원문 이게 막 영어로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자막이 없습니다. 네. 제가 다 듣고 가져온 거니까 딱 네. 보시면 좋아요. 동력이 뭐였냐? 기록적인 실적 역시 실적이 좋았다. 그다음에 실적 추정치가 다시 한번 개선되고 있는 그런 모습. 네. 3분기 전망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예.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록적인 마진율. 마진율이 13%로 굉장히 높은 숫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보게 되면 질적으로 좋아진다는 거죠. 그다음에 낮은 금리 상황. 이게 보통 동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8월 달에 굉장히 높이 평가할 게 뭐냐면 시장에 우려가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냐? 네. 델타 변이, 인플레이션이었죠. 근데 델타 변이, 인플레이션 이기고 올라온 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9월 달도 보통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만 좋을 거라고 하는 판단하는 게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8월 달에 델타 변이 이기고 인플레이션 이기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 흐름이 9월까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거죠. 이어진다고 보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어떤 우려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거의 반응을 못 하고 있는. 힘을 못 쓰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시장 흐름은
앞으로 좋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월가의 기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 원문에 딱 그 화면에 나오는 게 뭐냐, 바로 이겁니다. 그럼 1945년부터 지금까지의 9월 달의 흐름이 어땠냐. 네. 딱 찍어드립니다. 0.6%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면 두 번째 가장 안 좋은 달이었고요. 두 번째 2월 달이 0.2% 마이너스였습니다. 그 다음 안 좋은 월이 8월 0.03% 플러스였습니다. 이야, 특이하네요. 이게 보시면 아니 안 좋은 달이면 막 1% 이상 빠져야 되잖아요. 네. 0.6% 마이너스입니다. 이게 뭐 안 좋은 겁니까? 아, 의미가 네, 큰 의미가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미국 시장의 최악의 월가도 네. 그렇게 큰 폭의 하락이 아니다. 그냥 스쳐가듯 빠지는 하락. 네. 그러니까 걱정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럼 9월 달에 여러분도 가셔갖고 만약에 진짜 통계처럼 0.6% 마이너스 났다고 그러면 네. 하루만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9월 달에 통계적으로는 안 좋지만은 그렇게 안 좋은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8월 달에 델타 변이를 이고 올라온 시장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9월 달도 이런 흐름이 나올까? 그러니까 지금 통계를 무너뜨리고 올라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너무 개의치 마시고 그냥 아 이랬구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적으로 누가 물어보면 야 9월 걱정하지 마. 통계 봤더니 야, 이거 얼마 안 빠지던데 라고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1945년부터는 굉장히 오랜 기간이니까요. 이건 뭐 믿을 만한 통계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그 UBS의 마크 해필라는 분이 일단 S&P 500 목표지수 올리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네. 올해는 4,600입니다. 아 근데 5,000이요? 예 내년입니다. 5,000. 네. 내년 5,000인데 올해 4,600을 찍으면 1.6%가 올라가는 겁니다. 예. 얼마 안 남, 뭐 예. 별로 안 됩니다. 근데 예. 내년에 5,000을 간다 그러면 10.5%가 다시 한번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는 거군요. 근데 그 이유가 간단합니다. 뭐죠? 두 글자로 끝냈습니다. 실적. 실적. 네, 실적. 아. 실적이 너무 좋다라고 얘기하면서. 끝나는 얘기죠. 그래서 딱 두 마디 하시면서 좋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특히 이분이 강조한 업종이 있습니다. 뭔가요? 에너지 금융. 금융. 예, 네, 금융. 예. 네. 일단은 뭐 제가 얘기한 대로 뭐 믿겠습니까? 예. 네. 근데 있잖아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제가 진짜 뭐 본부장님하고 친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다들 여러분들도 아시죠. 왜냐하면 전문가가요. 막 강하게 예측했다가 그 화살 다 다시 봤거든요. 그냥 본인들의 어떤 공부한 것들을 공유하는 거는 나쁜 의도가 전혀 아니세요. 근데 본부장님은 전부 다 공유하시거든요. 그동안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네. 그래서 다들 그걸 오해 안 하시는데 간혹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우리들의 그냥 우리들도 경험이 있잖아요. 네. 금융은 항상 우리를 배신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뭐 그렇죠. 그런 어떤 학습을 했다고 그러면 그런데 어쨌거나 저를 비롯해서 수많은 월가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는 뭔가 좀 이런 게 이유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과 관련한 내용이기 때문에 믿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거나 에너지 금융주가 가장 빠르게 올라갈 주식으로 꼽았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래서 그 오면서 봤어요. 예탁원 기준 50개 종목 봤더니 드디어 금융업종이 보입니다. 어허. XLF거든요. 예. 업종 ETF가 예. 드디어 순위에 올라왔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조금만 더 얘기하면 많이 올라올 것 같아요. 한 번 더 계속해서 강조해서 네. 말씀드릴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건데요. 아마존이 말이죠. 아, 진짜 제가 아마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사야 된다 했는데 8거래일 중에 7일 동안 올라오는 기염을 토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줬고 4일 연속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여줬고요. 어제도 올라왔습니다. 네. 어제도 1.44%. 그러니까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이 동그라미 친 거. 이게 뭐냐면 지난번 실적이 나와서 갭으로 떨어진 건데요. 네. 지금 갭을 메꾸고 있는 그런 모습을 예. 보여주고 있고요. 한 3-4%만 더 올라가면 완전히 메꾸는 그런 모습 보일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메꿀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올라간 이유가 뭐냐 물어보신다 그러면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넷플릭스처럼 그냥 지금 찾아보면 부담스럽지 않은 종목으로 뽑히는 게 아마존이거든요. 워낙 좀 재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올라오는 거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주식은 비싸죠. 네. 한 400만 하니까. 네. 그렇지만 주가의 그 약간의 퍼포먼스 본다 그러면 지금 좀 들어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저는 조만간 한 뭐 10월 가을 정도가 되면 사상 최고치를 한번 들어보지 않을까 생각 가지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뭐 어펌과 제휴를 맺으면서 뭐 주가 올라갔다 하신 분이 계시는데 네. 어펌과 이게 맺어갖고 올라간 게 아니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어펌이 아시겠지만 듣지 않으셨습니까? 어펌? 그 이제 저는 이제 뭐 그 BNPL 네. 하는데 그냥 할부 기업이죠. 할부. 할부죠. 할부. 할부. 네. 영어 쓰지 말고요. 할부, 월부 뭐 이런 기업인데 네. 보통 이제 그런 어펌의 주가가 상당히 지금 이제 트렌드가 오고 있는데 어펌의 주가가 과거에 좋았냐? 좋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아시겠지만 어펌 같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독자적으로 이 서비스 하기에는 뭔가 좀 안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큰 고객들이 모여 있는 데 가서 이거 붙이면 시너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존이 붙이면서 시너지가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퀘어는 F2P페이를 붙이면 시너지가 나오는 그런 모습을 그렇죠.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보통 아시겠지만 약간 시정도가 떨어지는 분들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독자적으로 돈을 벌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큰 기업과 붙어갖고 뭔가 시너지 나올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물론 있긴 하지만 사실 그것 때문에 주가 올라왔다기보다는 약간 뭐 최근에 어떤 눌려있는 그런 모습이 깨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니까 올라오는 그런 거고요. 지금 월가에서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벌써부터 10월달 실적을 준비해요. 네. 10월달 실적을 발표할 때 아마존은 이미 10월달에 많이 낮춰놨거든요. 네. 그래서 올라오기 쉽다는 거죠. 눈높이가 너무 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지금부터 한번 선침해보자는 어떤 그런 의견이 많아갖고 주가 올라온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제가 늘 얘기하지만 아마존이 이렇게 재미없는 주식을 취급받는 건 제가 간만에 한 4, 5년 만에 처음 보는 네. 것 같아요.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존 좀만 더 올라가면 우리 슈카님한테 저녁 사달라고 해야겠네. 슈카님이 아마존 주주 중에 한 분이세요. 아마존 한 뭐 1000주 정도 보유했다는 그런 소문이 있던데. 그런 아닙니까? 모르죠.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뭐 저희가 뭐 아마존 1000주면 와. 아니 뭐 저희하고 또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시죠. 예, 뭐 150만 네. 유튜버인데요. 저희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 주요 기관들이 2분기에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을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 1등 종목이 알리바바였습니다. 아이고.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야. 알리바바가요. 무려 12개 기관이 매수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1등으로 뽑혔습니다. 2등 페이스북, 3등 아마존, 넷플릭스 쭉 보게 되면 압도적으로 1등 했는데요. 상당히 좀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왜 의미가 있냐면 이렇게 주가가 빠질 때 규제가 나올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주요 기관들은 주식을 매수했다는 거죠. 네. 보통 보게 되면 그 버크셔 SA의 찰리 멍거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알리바바를.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결론은 뭐냐. 결론은 뭐냐. 다 물렸다. 다 물렸다. 라고 지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같이 물리면 조금 위안이 되지 않습니까? 아, 제가 농담삼아 얘기하는 건데 이 기업 나쁜 게 아닙니다. 알리바바가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가져가면 좋다고 저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보통 같이 물리면 좀 마음이 위안이 되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수많은 기관이 같이 물렸기 때문에 좀 더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번 같이 좀 보겠습니다. 차트를. 이런 겁니다. 요게 지금 칠해진 요 박스가 바로 이제 기관이 많이 매수한 기관이거든요. 네. 2분기 때.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평당가가 $222입니다. 네. 지금 얼마입니까? 야. 166달러거든요. 야. 많이 내려와 있는 예.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물렸다. 근데 많은 분도 아시겠지만 이 기관들이 물렸다고 주식을 바로 판매한 매도합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오랫동안 가져갈 거기 때문에 알리바바를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더 한 믿고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 펀더멘털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편하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기관들이 많이 매수한 게 미국 기업이 아니었고 중국 기업이었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가져오면서 본 건데, 다시 한번 돌려서, 한번 백에서 보겠습니다. 백에서. 요건데요. 보면 10등에 비약금 CBS가 보여요. 비약금 CBS. 네. 의외죠. 네. 비약금 CBS가 아키고스 캐피탈이 이 주식을 막 마진을 사갖고, 나중에 이제 마진콜 당하면서 주식이 막 나온 거잖아요. 네, 네. 정리 매매가 되면서 주가 많이 빠진 종목인데, 이걸 왜 샀을까 상당히 의아하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근데 네. 이유는 안 나옵니다. 네. 이유는 안 써있죠. 근데 제가 추정컨대, 네. 딱 보시면, 이 아키고스 캐피탈 사태가 나오거나 주가 급락한 다음에 주가 한번 보십시오. 차트 보십시오. 차트. 와, 주가 차트가 빨래주가 지어버리기 갑니다. 그렇네요. 예, 네. 엄청 촘촘하게 가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 소위 속된 말로 이게 박스권이라고 하죠. 쭉 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조만간 한번 올라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약금 CBS의 계열회사 중에 뭐가 있냐면 파라마운트가 있습니다. 파라마운트. 예, 파라마운트. 네. 파라마운트가 있고 파라마운트 플러스를 가지고 보통 이제 스트리밍 하고 있는데요. 네. 탑건 좋아하십니까? 알죠. 좋아하기도 하고요. 네. 탑건 탐 크루즈 나이 아십니까 혹시? 아, 이제 60 넘었을 것 같은데. 59세더라고요. 아, 이제 59구나. 제가 질문 드립니다. 네. 저하고 탐 크루즈하고 누가 더 늙어 보입니까? 저를 다 내일 못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답을 하시냐에 따라서 내일부터 저를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보다 상당히 형님이잖아요. 엄청나죠. 네. 59세인데 말이죠. 야. 또 찍었습니다. 탑건을. 탑건을 또 찍었어요? 매버릭이라고 하는. 매버릭 찍었는데 이게 원래 작년부터 개봉을 해야 되는데 네. 못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올해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 아니 올해 한 겨울쯤 한 11월쯤에 개봉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13분짜리 보통 그걸 뭐라고 하죠? 짧은 영상을 뭐라고 하죠?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짤방이라고 해야 되나? 아, 이제 홍보 영상. 예, 예. 티저 영상. 예, 아, 티저 영상. 예. 보신 분들이 극찬을 아끼지 않는 와, 이거 안 보면 진짜 큰일 난다. 바로 그 영화를 만든 회사가 파라마운트입니다. 아. 파라마운트. 그러니까 한번 보통 이제 이런 이제 매체, 그러니까 이런 미디어 그룹들이, 미디어 기업들이 보통 이제 영화 잘 나오면 한번 주가 좀 움직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보기에는 이 비약금 CBS에 한번 호재가 불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을 불지 않을까. 만약에 좀 그래도 부족하다 싶으신 분들은 미션 임파서블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세븐이 있고요. 네. 에잇이 나오는데 그게 또 내년에. 에잇은 내후년에 내년, 나온다는 또 그 있어 갖고 그것도 역시 같은 파라마운트 영화거든요. 그래서 같이 보시면 그런 호재가 좀 나와줄까,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거의 박스권에 갇혀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유심히 보시면서. 근데 이런 기업들 매수하실 때 철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막 우리 교수님처럼 막 10억 있다고 10억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포트폴리오에서 적게만 딱 짜여진 포트폴리오 있는 분들은 조금만 들어가시는 게 정답이니까 그렇게 들어가시면 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밸류가 어쨌거나 살아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네. 지금 주가가 과도하게 빠져있는 게 다 월가의 어떤 전문가들 의견이거든요. 참고해서 조금만 담으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탑건은 한번 여러분 끝나는 벌써 끝난 다음에 그 네이버에 가시면 네. 탑건 매버릭 그 영상이 있어요. 네. 13분짜리 네. 보시면 물론 여러분들 공개가 안 돼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본 미리 본 관객들이 얘기하는데 그 평을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거의 뭐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거의 미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당히 좀 흥행하지 않을까 네네. 기대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 한 가지 또 이 그 보통 보실 때 그때 비약금 CBS 같이 빠진 종목이 뭐였냐면 디스커버리였어요. 디스커버리. 아, 디스커버리 채널 아키고스, 예, 예. 아키고스 같이 이제 예. 매도가 나온 종목인데 다만 디스커버리 실적이 좀 못하다 보니까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비약금 CBS만 옆으로 기는 모습 보여주니까 약간 탄탄하게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 확연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그림은요. 여러분들 이제 참고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이 얼마나 위협적인 것인가를 보여주는 표인데요. 자, 코로나에 대해서 일단은 첫 번째 노란 박스 친 게 우리가 이제 코로나에 걸려갖고 물론 이제 백신을 다 맞은 분이죠. 백신을 다 맞은 분들이 보통 이제 입원할 수 있는 확률을 보여주는 거고요. 백신을 다 맞은 분들이 사망할 수 있는 확률을 보여주는 건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단은요 맨 마지막에 있는 게 뭐냐면 138,849분의 1이 벼락에 맞아 사망할 확률입니다. 근데 벼락에 맞을 확률보다 약간 높습니다. 137,698분의 1입니다. 네네. 두 번 백신을 다 맞으신 분들이 사망할 확률이. 네. 그러니까 거의 두 번을 맞으면 사망까지는 이르지 않는다라고 네. 볼 수 있는 네. 거고요. 그 다음 위에 보시면 백신을 다 맞은 분들이 입원할 수 있는 확률이 31,030분의 1입니다. 네. 얼마 안 되죠, 이것도.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 표에서 보여준 게 뭐냐면 네. 백신은 무조건 맞아야 된다는 보여주는 거 있는 거고요. 참고적으로 메뉴에 있는 거, 그러면 어떤 질병으로 많이 사망하시냐. 심장병이 6분의 6분이 걸리면 한 분은 사망하신다는 네. 거죠. 일단 그 두 번째 암으로 7분의 1. 그러니까 사실 뭐 심장병 암이 가장 많이 사망하지 않습니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쭉 보시면 이게 다른 것도 나오는데 호흡기 질환으로 27분의 1, 2 사망한다고 나와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살로 말이죠. 네. 자살을 시도하신 분들의 88분 중에 3분이 사망한답니다. 그러니까 뭐 자살한다고 다 시도한 다 사망하는 네네. 게 아니니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여러 가지 질병이 있는데 어쨌거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상식적으로 보게 돼도 두 번 다 맞으면 그리 병원에 입원하거나 사망할 수 있는 확률이 적기 때문에 무조건 맞아야 된다. 말씀드리고 다 맞으셨죠? 두 번? 네. 더 두 번 다 맞았습니다. 네, 아직까지 저는 맞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아니 저는 이제 국가의 방역 지침에 따라서 예, 예. 네, 정의 날짜가 되면 맞을 거기 때문에 아직 네. 맞지 않았습니다만 빨리 맞아야겠죠. 그래서 보여주는 거니까 이거 가지고 많은 이제 미국에서 월가에서 안 맞는 분들이 있잖아요. 나 맞기 싫다. 강제로 못 맞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표를 보여주면 송부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거 두 번을 맞으신 분들이 코로나19에 사망할 확률이 네. 13만 7,698분의 1. 와 진짜 얼마 안 된다라고 네. 보기 때문에 뭐 어쨌거나 두 번 맞으면 위험성이 낮아진다는 거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PVH 여러분도 그 아마 좋아하실 것 같아요. 탐 힐리 피거 혹은 뭐 케빈 클라인 아마 교수님 아마 집에 가면 되게 많을 것 같은데요. 케빈 클라인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있습니다만 다만 저는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태가 안 나기 때문에 네. 있지 않습니다. 근데 매출이 잘 나왔고요. 그다음에 EPS 잘 나오는 그런 모습 보여줘갖고 실적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EPS가 말이죠. 전년 동기 대비 13센트였는데 이번에 얼마가 나왔냐면 2달러 72센트가 나와주면서 이게 몇 배입니까? 엄청나게 좋은 실적 발표했고요. 또 한 가지는
3분기 전망을 올리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보통 CEO들이 나와서 델타 변이의 우려 때문에 이거 전망이 좀 낮추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여기 CEO는 올리는 그런 모습 보여줘갖고요. 상당히 의아의 모습 보였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장 시작 전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8.69%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아마도 오늘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케빈 클라인에 대한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 것 같아요. 케빈 클라인 네. 이런 것 때문에 주가 올라가는 거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된 내용을 봤고요. 여러분들 짧은 기사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시작 10초 전에 앉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사이트가 안 열려갖고 제가 네, 직접 네. 한번 보고 열어보겠습니다. 근데 우리 진짜 그 애청자분들이 저희 자체들에도 관심도 많이 애정도 많이 가져주셔서 저희들도 저 책임감을 느낍니다. 아까 어떤 분이요 우리 김프로 형님부터 해서 우리 나이 순서를 쫙 정확하게 아 나이를요? 네 김프로 형님 어떻게 이프로 형님 그다음 해서 슈카가 제일 어리다라는 걸 딱 순서를 딱 잡아주시더라고요. 야, 그걸 딱 어떻게 하시지? 아, 그 안 되는데. 왜요? 왜요? 안 되는데. 아, 그거 하게 하려면. 네. 아, 솔직히 교수님 저하고 진짜 뭐 좀 발라야 돼요. 아, 맞아요. 아, 너무 네. 얼굴이. 저도 부끄러워서. 아, 너무 정밀하게 있잖아요. 목소리는 뭐 그렇다 치죠. 네. 근데 얼굴이 너무 점까지 나와갖고. 아, 그러니까. 아, 진짜 민망합니다. 근데 솔직히 저희 방송이 솔직한 방송 아닙니까? 딱 보여주고 하는 거죠. 뭐. 네. 약간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적을 한번 볼 건데요. 캠벨스프가 실적이 나왔는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캠벨스프 잘 안 먹습니다. 캠벨스프의 치명적인 그 조건이 있는데 일단은 오래 갑니다. 한번 사면. 유통기한이 무작위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쟁겨놓고. 그러니까 코로나 같은 사건이 터지지 않으면 예. 웬만해서 안 삽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면 계속 가기 때문에 물론 막 상해야 되잖아요. 안 상하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가다 보니까 실제 그리 좋은 기업이 아닌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7센트가 비트하는 바람에 55센트가 나왔고 실적 잘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뭐 그만그만한 기업인데 어추 실적 잘 나왔기 때문에 주가는 약간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PBH는 아까 말씀을 드렸죠. 실적 워낙 잘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그 사이버 보안 기업이 있는데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게 얼마 전에 나스닥 100에 편입이 돼서 상당히 경사가 많았는데 실적이 나아지면 주가가 지금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줘갖고 지금 내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러면 이 기업을 팔아야 되는 거냐 물어보시는데요. 제가 솔직히 얘기하면 이 기업은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1년 동안에 두 배가 넘게 올라왔습니다. 아, 두 배가 넘게 올라온 기업이 실적이 잘 나온 다음에 약간 차익 매물이 나온 거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의견을 더 올리는 그런 모습, 유지하는 그런 모습 보였기 때문에 팔지 마시고 그냥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니오. 니오가요. 니오가 지금 오늘 아마 그 차량 인도 대수가 나온 것 같은데 약간 예상보다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 보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준다는 거 4.6%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의문의 일필 당한 기업들도 있습니다. 니오가 빠지니까 형제가 있지 않습니까? 리오토, 샤오퐁 어깨를 나란히 하고 삼형제 주가 같이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정도만 보시면 오늘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실시간 채팅창에는 비자 왜 이렇게 빠지나요? 그리고 마스터카드도 궁금합니다. 이게 오늘 굉장히 많으시네요. 비자 마스터요? 네. 비자가 빠진가? 오늘 많이 빠졌나 본데. 진짜요? 뭐 그렇게 좀 한번 실시간 보겠습니다. 채팅창에서 네. 그러시네요. 네. 한번 좀 봐야겠죠. 근데 제가 이제 그런 게 있었어요. 네. 많은 분들이 본부장이 많이 빠졌습니다 하면 많이 빠지지 않은데 그렇게 예, 네. 그렇습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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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여러분들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9월 1일입니다. 네. 9월 1일. 예, 9월 1일 장 출발 상황을 같이 좀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한 종목도 같이 봐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출발 상황에 들어왔는데요. 출발 지수가 들어왔는데 S&P 500이 0.13% 플러스가 났고요. 다우는 0.04% 소폭 마이너스가 난 모습이고 나스닥은 0.31%가 올라가면서 그나마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뭐 제가 보기에는 뭐 이 정도 가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내일이 고용지표가 나온 날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큰 변동은 없을 것 같고요. 한 요 상태를 유지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쨌거나 지금 대형 기술주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매수가 들어오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많이 빠진 시장이 아니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맵을 좀 보겠습니다. 맵을. 맵. 맵인데요. 실시간 맵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맵 다시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아마존 다시 오늘도 0.57% 네.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5일째 상승입니다. 애플 1.02%가 올라가면서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에 문을 두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구글, 페이스북 같이 올라가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쪽으로 좀 돈이 몰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그렇고요. 그다음에 비자 마스터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안 빠졌는데 올라가는 네. 그런 모습 보여주는데요. 네. 이게 뭐 아닙니다. 근데 혹시 만약에 빠진다 그러면 지금 이제 그 BNPL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트렌드가 나와주면서 예. 그런 것 때문에 보통 신용카드는 뭐 그게 반대 편에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건데 보통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뭐 캐시 스퀘어의 캐시 앱도 그렇고요. 네. 그 캐시 앱하고 애프터페이 합쳐져서 뭔가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캐시 앱에 보통 이용자 분들의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용자 분들의 잔고 네. 그 앱을 이용하시면 돈을 보내거나 할 때 남아있는 잔고가 평균 100달러예요. 그러니까 이제 캐시 앱을 이용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스퀘어를 이용하시는 분들 거기에 애프터페이가 붙어갖고 그분들이 엄청나게 돈이 많으신 분들이나 신용이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 아니고 약간 떨어지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미국은 아시겠지만 보통 은행 계좌를 못 만드신 분 많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신용도 조회가 안 되는 분들 되게 많아요. 이제 그런 분들 이용하시다 보니까 약간 좀 다 나눠져 있는 거죠. 근데 오히려 비자 마스터카드는 약간의 좀 신용도 있는 분들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나눠져 있지만 어쨌거나 이제 보통 신용카드 이용했던 할부를 그들이 이용한다고 그러면 약간 위협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빠져있는 그런 모습인데 오늘 반등하는 거니까 그냥 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은 이제 은행주가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마도 다우지수 하락을 이끌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 있는데요. 장 초반이니까 뭐 그냥 편하게 좀 보시면 되겠죠. 어제까지 빠졌던 엔비디아가 오늘도 올라오는 그런 모습 약 1%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전반적으로 기술주의지의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약간 그 예상이 되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도 헬스케어 쪽이 약간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여러 가지 지금 뭐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모더나의 어떤 뭐 생산 과정에서의 불량 그 제품이 만들어졌다거나 아니면 최근에 올라왔던 그런 종목 쉬어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헬스케어가 약간 빠지는 그런 모습 예,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참 아유, 요즘은 다 미국 주식 시장만 같아라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좋네요. 네. 아, 오늘도 이제 이렇게 방송을 좀 해봤습니다. 저희가 이사하고 나서 이제 차차 조금씩 자리매김을 해가는 것 같아요. 방송하면서 이렇게 더울 줄 몰라서 또 추가적으로 보안도 하고 그리고 또 조명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강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대비하기 위한 또 노력들도 하고 있고요. 또 방송에서 더 좋은 정보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은 또 뭘까? 이런 전략적인 회의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에게 또 역으로 이런 거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라는 것도 알려주시면 저희가 적극 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꼭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도 노력을 많이 하는 만큼 여러분들의 잔고도 두둑해지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썸머 여름특가 단값세일 박병창의 매매기술을 연불리의 친절한 주식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2를 검색하세요.